인천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선 출산을 위한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의 출산율은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2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후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2만 3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4명.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1.8명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 출산 현황을 보여주는 합계 출산율은 1.2로 떨어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희망하는 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경제적 부담 말할 것도 없고요. 육아 문제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이들을 정책이 좀 끌어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먼저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녀 돌봄 시설이 부족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등의 인프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젊은이들을 갖다가 안심하고 정장하면서 자기 각각 산업활동하시는 그런 여건 조성하는 것이 높고 수요에 좀 부응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난임시술 지원비를 사회만 지원하는 것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출생아의 4.4%가 난임시술로 출산하지만 1회당 18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임신 시도를 꺼리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토론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시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출산 장려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저출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좀 목적이 있고요. 저출산 그 임산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축하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출산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는 오는 7월쯤 용역 중간 보고회를 거쳐 9월쯤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